저희는 2014년 6월에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강원도에서 일을 하던 고북과 경기도에 살던 제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결혼 생각이 없던 제가 고북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사귄 지 100일도 안 돼서부터 매일같이 설레는 표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고북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3일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저희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결혼기념일마다 저희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드디어 세 번째 사진 찍을 날이 돌아왔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의 의미는 부부는 살면서 점점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건 둘째치고 살이 얼마나 쪘는지 확인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네요. 올해 사진은 어떻게 나올까요? 저희는 얼마나 닮아가고 있을까요? 올해는 사진을 찍기 위해 홍대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왼쪽 차로로 주행하십시오. 그러고 보니 간만에 데이트 브이로그네요. 홍대 AKND에 있는 후지필름 더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건물에 들어설 때 열 체크를 하더라고요. 예약을 하고 방문했는데 어떻게 찍어야 할지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가서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을 보고 고민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손 닦고 손소독제로 한 번 더 소독하고 작가님과 어떤 식으로 사진 촬영할지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촬영하기 전에 고북과 함께 매무새를 다듬고 테스트 촬영 시작. 사진을 편하게 찍을 수 있게 블라인드가 내려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촬영 시작합니다. 네, 좋아요. 자, 서로 한번 쳐다볼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지금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시는 거 저는 좋아요. 고북 얼굴 보고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후지필름 더 스튜디오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고민 부부도 가족사랑 캠페인을 응원합니다.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지금 사진은 저는 잘 나왔어요. 이따 알고 지금 사람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즉석에서 사진 세 장을 고르고 그 중에 한 장으로 액자를 만듭니다. 저희는 무슨 사진을 골랐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가정을 이룬 날이라 저희 둘만의 특별한 날이라는 게 의미있고 뜻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인연은 주말부부로 지냈어요. 주말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지금의 고민부부 하우스에 이사오면서 주말부부가 끝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2년을 주말부부로 지내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이제야 둘이 맞춰가면서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남들 결혼하고 초반에 하는 그런 소소한 싸움들을 이제야 맞춰가느라 하고 있는데 지지고 볶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 다름을 편하게 인정하는 때가 오겠죠? 하긴 30년 넘게 따로 살다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갑자기 같이 살게 되는 건데 서로
뭐야, 쟤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뭐. 고민 부부가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둘이 한잔할 때 제일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안주 대충 놓고 마시는데 결혼기념일이니 술상에 힘 좀 주었습니다. 짠! 2020년의 결혼기념일. 올해도 고민부부의 추억을 고민부부 하우스에 새겼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